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설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 어떻게 도울 건가에 대해서 좀 특강으로 섬기겠습니다.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좀 수준을 높이셔서 좀 어려운 얘기도 좀 들으시고 또 외울 것도 많으신데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의를 하시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주고받는 대화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문득문득 가이드가 나온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면 국적은 한국이고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중국 사람으로 또 이렇게 몇년 전까지 머리도 기르고 다녀서 중동 사람으로도 오해를 받았는데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아주 우연한 계기 원래는 저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던 사람인데 이런 소명에 대한 강의를 아주 우연찮게 15년 전, 16년 전에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본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강의를 계속 할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최근에 이제 초등부 친구들도 요청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 직장인들, 요즘은 이제 인생 전환기를 맞이하신 중년 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사분들 대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인생을 설계해가고 또 자기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자료를 개발하고 상담하고 교육 커리어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보시면요. 앞뒤로 된 작은 강의안이지만 또 수십 권의 기독교 책들이 축적돼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강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어떤 삶의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소명에 대한 대략적인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충실히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너무 급히 생각하시면 너무 또 탈이 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보다는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에 대해서 깊이 소화하시면 우리 여행을 참 행복하게 다녀온 사람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그 여행지에서 그래도 이건 꼭 경험해 봐야 될 부담스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그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화두가 이제 불안인 것 같습니다. 불안. 저희들이 제가 소명 강의를 했던 한 16년 전 이때만 해도 사자와 같은 눈빛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날 쓰실까요? 그다음에 내 인생을 주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좀 약간 산만한 친구들도 있었고 불안한 친구도 있었지만 그러나 용어 자체가 되게 사자 야성들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인 저도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초점을 정리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 안정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명을 찾으면 안정적이 될수 있을까요?라는 소명을 찾으면 안정적이 될수 없어. 오히려 시대에 안정적이라는 것과 역행할 수도 있어. 그래서 최근에 이 소명이라는 이슈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효율성, 그다음에 승리하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삶 속에서 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튜브에 넘쳐나면서 인기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안정적인 삶을 막 고민하지만 결국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초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은 결국 초점이 필요합니다. 삶은 모든 걸다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가치로운 것을 자기 삶 속에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되죠. 제가 이제 잘하는 비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래 속에 좀 이렇게 위험한 일, 고난스러운 일들이 안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마치 이 고난은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파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놀라운 능력은 파도를 탈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막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초점이 있는 이들은 그 초점 속에서도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흔들리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흔들리는 거에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다시 자기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소명 교육의 목표인 것이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도 영향받지 않으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간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또 툴툴 털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게 진짜 삶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량이죠. 흔들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그 옆에서 역할을 하시고, 자녀들이 흔들리는데 부모님이 더 흔들리고 막 불안해하고, 어? 엄마 내가 이번에 좀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어쩜 좋냐 막 분노하고 막 나보러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랬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언덕에 대한 얘기를 듣는, 언덕.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손을 잡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언덕에 올라가면 전체가 보이죠. 야, 네가 지금 저기서 되게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저기 좀 그늘이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야. 그늘도 올 수 있고 골짜기도 올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견뎌. 라고 이게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그 요즘 우리 교육의 목표에서 언덕으로 정말 그 높은 언덕으로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소명 교육은 어쩌면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강의안이 있으니까 강의안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좀 전달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3시간짜리 강의안인데 1시간에 압축해서 하는 놀라운 기적을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3시간 했는데 그럼 여기서 1시간만 했던 걸 왜 3시간씩 했습니까? 이런 또 다른 교회에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늘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강의안 잠깐 보실래요? 보시면 우리가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셔야 되는데 소명이라는 단어를 쓴 여러분 소명이 성경에 등장하나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진정합니다. 어쩌면 소명이라는 단어 최근에는 이제 번역본 중에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성경 번역본도 있는데 대부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되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해석력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만왕의 왕 되신 그 권위자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과 약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명. 운명과 소명의 차이가 뭐죠? 소명이라고 하면서도 운명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소명과 운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나의 차이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그 일을 해야 돼. 안 하면 뭐 죽어, 안 하면 무서워, 안 하면 큰일 나. 이건 운명적이죠, 운명.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뜻의 이해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시면 대부분 소병이시죠? 선교사님 파송식에 갔는데 뭐 선교사님 중에 막 울면서 나 사실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어? 안 가면 우리 폐가망신한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들이 좀 오늘 아침인데 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이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귀신 들린 애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내림굿을 받아야 된대요.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공포 속에 살아가요. 공포 속에. 실제로 그렇게 악한 영들은 그렇게 공포로 사람들을 조장하죠. 소명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초창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기도원 데려가서 서약 기도를 막 시키고 그래서 어떤 자매는 한 6살 때, 7살 때 엄마 따라 기도원 올라가서 나 이 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모 되게 그 목사님 사모가 왜 소명이죠?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다 이러면 이제 신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사모가 되면 되는 건데 사모가 되겠어요 이렇게 서약했던 친구는 내내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26살 때 저희를 상담을 찾아와요. 자기는 너무 싫은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옆에 신학생만 오면 경계를 한대요. 저리 안 가 막 이렇게. 잘못 엮일까 봐. 이게 운명 개념, 운명 개념. 저리 안 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아니에요. 거의 뭐 이렇게 조폭 수준의 하나님을 거의 조폭처럼 이미지를 여기고 있길래 자매 내가 가만히 들어보는데 하나님은 절대 자매에게 사모 안 시킬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했더니 자매가 되게 자유함을 느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요? 또 왜를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억압하시고 겁주셔서 무슨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겼다, 자녀로 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뭐 어떤 사명 주시고 명령 주시고 말씀 주실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야, 물 좀 떠와. 종은요 그냥 떠와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아빠 왜? 왜 물이 필요해?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물의 용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 모르지만 그 아빠의 그 신뢰감 속에서 그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과 운명이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차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나에서 여기 강력한 세계관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열린 세계관, 닫힌 세계관. 열린 세계관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서 그분과 끊임없이 도움받고 은혜로 살고 소통하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 살아간다. 이게 열린 세계관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삶이라는 방을 갖고 있는데 이 방문을 꼭꼭 걸어준 거, 그거 이제 닫힌 세계관이죠. 나의 능력, 나의 지성,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성이 그래도 대부분 닫힌 거죠. 자기 이성과 합리성으로 뭔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삶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다 도달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을 통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어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소명교육을 이제 최근에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소명교육은 복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 소명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명교육을 가다 보면 복음이 점검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첫 시간에 그냥 복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그 열린 삶은 초대하는 삶이죠. 내 생각, 내 역량, 내 지혜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겠습니다라고 여는 거죠. 제가 이제 중학생들, 지금도 제가 이제 중학생들, 제가 사실 중학생들 강의는 무섭습니다. 무섭고. 늘 하는 게, 하는 이제 중학생 강의 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늘 그게 이제 두렵습니다. 그들의 냉소와 그들의 그 차가움들이 두렵고. 가끔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같은 경우, 이제 수련회 한 친구들 격려한다고. 예배당에 이제 피자와 치킨이 배달되고 냄새가 막 퍼지면 잠자던 애들이 누들먹 들면서 목사님 좀 빨리 끌려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내 설교가 치킨만큼도 못하는 걸 보면서 더 자괴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돼 얘들아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못하죠. 주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혹시 너희들 방이 있지 끄덕끄덕. 그럼 그 방에도 방문이 있냐 끄덕끄덕.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기도, 평상시에 기도가 했어야 그런 언어도 구사가 가능해. 그런 기도 못했으면 몸으로 기도하는 거야. 상상 속에 내 인생의 방문을 여는 흉내는 신흥하는 거야. 이렇게 문 여는 거야. 우리 한번 몸으로 기도하자. 상상의 그 방문을 잡아볼까? 그 내 삶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삶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열자. 해볼까?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다 눈 감고 저는 처음에는 웃음이 막 튀어나와. 문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라서 문의 종류가. 난 대부분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인데 미닫이가 있어. 미닫이 이렇게. 그래서 아 요즘 미닫이가 있나? 막. 양문 막 이렇게. 어떤 이제 오버에 트렁크 올려 막 이렇게. 그래서 야 문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가? 근데 아이들이 해요.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 못했는데 이렇게 여는데 콧등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없어서 기도를 못했지 몸으로 하는데 이게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이제 새침한 중학생 아이들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담요 덮고 이렇게 있는 애들. 걔네는 안 열어. 왜 안 하나? 이렇게 했더니 밑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정도면 다 들어가신다. 그 정도면 이 정도 이렇게 다 들어가신다. 영이신이 다 들어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일학교 교육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교육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뭐 시험을 잘 보고도 중요한데 초대하는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초대하는 거. 주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내 인생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강력한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퍼붓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되게 운명적입니다. 목사님 지금 뭐 내 인생 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중3짜리가 막 해요. 내가 뭐 지금의 서열, 그다음에 내 뭐 지금 외모 뭐 이런 것들. 남자애는 막 그래요. 막 뭐 목사님 내가 키가 안 크는데 어떡하죠? 뭐 이렇게. 이럴 때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다른 가치관. 언덕으로 온 거. 야, 아니야. 우리 삶이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 조건으로 달라. 그렇게 해야지 뭐 야, 키 크는 약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거 한다든지 막.
우리 좋은 한의사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 감각들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 강의 들으신 다음에 이런 거 다 우리 자녀들이 하기 어려우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계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엄마 딱 열었는데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 엄마가 요즘에 힘든 일이 있어. 이 삶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한마디. 그게 아이들에게는 강력한 세계관이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 실제하시고 실제로 그 초대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선한 뜻을 배워서 그래서 가장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 강의 한번 보시면 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강의 큰 못하겠는데 큰일 납시다. 예, 빨리. 예, 일단 제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막 열내서 얘기한 것은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이제 은혜 그래서 찬양팀의 책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강의안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대부분 소명 세미나를 진행하시다 보면 오시는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근데 요즘에 이 질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질문을 나름대로 충실히 답변한 것이 이제 소명의 답하드라는 부르의 명작을 제가 썼는데 꼭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되는데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일을 예. 예, 엄청 부담됩니다. 그죠? 예.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건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데 이 주님의 일에 대한 이렇게 오해가 많아요. 요거를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는 약간 추상성이죠. 추상성. 근데 나의 일이 무엇인가는 이게 구체성에 대한 거죠. 뭐든지 구체성이 어렵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제 아내가 여보 퇴근할 때 맛있는 것 좀 사다 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그냥 귤, 뭐 사과 이러면 좋은데 맛있는 거. 빵집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맛있는 거 줘보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신앙은 이 구체성이 결국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정말 훈련해야 되는 게 구체성의 시작이죠. 그런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의 일이 무엇이죠? 여기는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세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또 공동체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왜곡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소명교육개발원이 요것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작된 단체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이 아 나는 왠지 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삶의 어떤 소명이고 부르심인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명고시가 안 되는 그런 현실들. 왜 하나님이 자꾸 안 붙게 하실까요? 분명히 내게 사명 주셨는데요. 이런 현실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시장을 잘 이해를 못. 시장은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호성 속에 살아가는 여정인데 시장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뚝딱 직업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이게 상호성이에요. 상호성. 내가 아무리 좋아도 들고 나갔는데 그거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못 팔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간단히 나는 되게 고구마를 좋아해. 고구마 들고 나갔더니 아무도 안 사. 왜 고구마 파는 사람이 뭐 100명이 되는 거야. 100명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감자 들고 나가자. 이런 상호성이 필요한 건데 고구마를 움켜쥐고 막 울죠. 막 어쩜 이렇게 어쩜. 이 시대가 나를 버렸어. 막 울고 막. 어? 고구마 넌 내 마음 알지.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고구마 버리고 막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여기서 상호성에서 우리가 좀 우리 요걸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적합함을 찾기 위한 거절감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적합함을 찾기 위한 거절감. 이게 거절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적합함을 찾기 위한 여정이 또 시장 속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화장품 하나 사러 갔을 때 누가 갑자기 저기서 이렇게 막 달려오잖아요. 손등에 이렇게 긁으시면 달려오잖아요. 근데 색깔이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절하죠. 아,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보고 올게요. 적합함을 찾기 위한 거절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이제 뭐 남대문에 갔더니 신발이 괜찮은 게 보여서 보러 딱 갔더니 아, 멀리서 봤는데 이제 가까이 갔더니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안에서 식사하시던 아저씨가 막 입을 닫고 막 나오시는 거야. 너무 막 미안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저씨 제가 좀 더 둘러볼게요. 이게 서로 통용되는 게 시장이죠. 맞죠? 그럼 아저씨가 막 밥 먹다 나왔는데 그냥 가냐? 막 분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막 나를 감금하고 사야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 신발에 적합한 사람을 언젠가 만나겠지. 그게 시장입니다. 시장.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국영수에 대한 어떤 서열화에 대한 연습만 하다 보니 1등이 돼야 늘 시장 속에서 승리하고 시장 속 자기를 잡고 1등을 못하면 못 찾는다라는 그렇게 규정된 어떤 왜곡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차원에서는 좀 아 이게 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면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서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누군가가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누군가 당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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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과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난 어떻게 살아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로서 충분하다고 너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삶이야. 그러니 너에 대한 어떤 해석을 너무 다 빨리 내리지 말고 기다려봐. 충분하다는 거야. 실제로 그게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우리가 향할 때 그 한 가지 일이 자꾸 안 되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입시 시험 수험생들이 많은 또 뭐 공무원 시험 이렇게 많은 교육에 가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많이 또 술렁거립니다. 아, 시험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옷가게 갔더니 옷이 너무 이뻐요. 입었더니 좀 작아요. 다이어트를 하자 막 다이어트를 해서 갑니다. 또 작아요. 죽을 만큼 다이어트를 또 하는 이번 또 짜, 이거는 봤, 이 옷을 알고 봤더니 내 팔을 하나 빼야 돼 이렇게. 그럼 내 옷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정도의 코스트가 지불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 내 일이 아니죠. 내가 이 옷이 아니어도 다른 옷 입어도 자연스럽게 나는 춤을 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당당함이 필요한 건데 왜 자꾸 그 옷에만 집착할까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과 연결되는 거죠. 누군가 이 옷을 입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부러웠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막 좋아했어. 나도 좀 사랑받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죠. 노력했는데 안 가져지면 아 됐어. 저거 아니어도 난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저거 아니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 안에서 너무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를 향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당량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시도하고 아니면 거의 유연하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교사가 돼서 진짜 하려는 게 뭐예요? 했더니 청소년들을 제가 돕고 싶어요. 청소년들을 돕고 싶은 일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라는 그 핵심 가치로 기꺼이 다른 옷들을 찾아가는 그런 역동성도 필요. 그럴 때 거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파도 타기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되면 좋겠으나 안 돼도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나를 통한 주의 뜻들이 정말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 여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다 자기 정체성과 많이 맞물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강의하다 보면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슬픔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조금 아마 우리 자녀들한테는 당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데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세계관의 충돌. 근데 최근에는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들의 충돌이 제가 보기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인 중에 넌크리스찬 이들과 과연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얘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끼리도 안 친합니다. 그러니 무슨 넌크리스찬과 뭐 친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끄덕끄덕 이렇게. 아, 넌크리스찬이 무슨 괴물입니까? 그들이 뭔가 크리스찬들과도 안 친한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뭐 회식문화? 아, 회식문화를 뭐 이게 뭐 누가 뭐 정말 신뢰성이죠. 신뢰성의 관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어떤 데 무슨 직장을 얻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들어간 직장 내에서 그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 준비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인데 자꾸 신앙적인 문제로 착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다가 교회에서 핍박받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핍박해서 언제 읽었냐 그럼 업무 시간에 그럼 이제 나도 너를 핍박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자기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존엄과 존중인데 신앙적인 용어들로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게 신앙적인 용어가 아닌데 인간에 대한 존엄의 문제인데 넌크리스찬들을 존경해야 돼. 그들을 경외해야 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철학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을 수가 있어. 또 그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맞닿아 있는, 잇대어 있는 그런 고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지. 그냥 지옥 갈 것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정중해야 되는 거야. 정중해야 되는 거야. 정중해야 또 전도가 되는 거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신기한 거는 소명 강의보다는 제가 관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대학 1학년들도 비전보다는 어떻게 친해져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직장인들도 어떻게 친해져요? 이 고민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건 젊은이들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CEO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그분들의 질문도 직원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직원들이 두렵다고 막 이렇게 우울증 걸린다고 자기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요즘의 고민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문제보다는 인간됨의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3번으로 올라오면 넘어갔고 소명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소명이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좀 아주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여기서 이제 부르신다도 너무 어려워요. 부르신다도. 근데 오히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듣지 못하는 일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나온 건데요.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에 대한 오해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상의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이게 공존하고 있고 첫 번째 오해는요. 종교적인 형태를 띠는 것, 기독교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신학을 자꾸 생각해요. 신학과를 가야 될 것 같아. 신대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가려는 친구들을 많이 막습니다. 막고. 왜 신대원 가려고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공과를 인도하는데 너무 재밌고 말씀을 전파하는 너무 좋아요. 그건 공과를 계속 하라는 사인이지. 뭐 또 그것 때문에 신학을 가냐? 그러네요. 뭐. 그러니까 신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계속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신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꼭 왜 굳이 신학 가려고 하느냐?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목사님 될까? 내가 목사님이 되다. 종교적인 형태를 막 띄는 거예요. 목사님 되다. 목사님 부담돼. 선교사님 더 부담돼. 그래서 한때 크리스찬 예술인들이잖아요. 크리스찬 CCM, 뭐 크리스찬 연극, 뭐 크리스찬죠.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왠지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주님의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뚜렷하게 종교적인 색깔을 띄어내는 것을 주의 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예속하기도 음치로서 이제 음치에서 CCM 가수는 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들었던 근데 목사님 전화 오면 기독교 용품을 팔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도소매하고 연필을 파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박혀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 주님의 일이 너무 쉬워 보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이 너무 부담돼요. 크리스찬 카페예요. 이름이 크리스찬 카페. CCM이 막 울려 퍼지고 막 책들은 다 기독교 서적인데 커피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커피 맛이. 이런 반전. 막 이렇게 이런 반전. 형식을 기독교로 띈다고 기독교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형태가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 뭘까요? 기독교 영화. 예수님 베드로가 등장하면 기독교 영화가 될까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등장하면 둘이 막 칼싸움에 칼싸움. 무협이죠 무협. 예수님이 막 장풍 쏘고 가라사대 막 장풍 쏘고 막 실제로 그런 어떤 작품들도 많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차용해 오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름만 보고 절대 기독교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차라리 어떤 경우는 넌크리스찬들이 만든 영화지만 기독교적인 사상을 담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성질이 기독교적이에요. 성질이.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는 두 번째 고민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뭘까? 이거는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막 날 주목해야 돼. 사람들이 날 우러러봐야 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죠? 축구 경기 이렇게 볼 때 누가 이렇게 막 골을 집어넣고 막 환호하며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뭉클하지 않아요? 어쩐지 날아가는 공이 거룩했다. 막 무슨 말이지 않나? 어쩐지 막 이렇게. 그죠? 뭐가 달랐어. 역시 저렇게. 여배우가 트로피 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어쩐지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있었어. 막 이런 일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업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의 공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그 위대한 업적의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을 얘기할 때 이들은 이미 기가 죽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생에 위대한 일을 할 자신이 없어요 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저는 대단한 일을 할, 누가 대단한 일을 하래? 그리고 대단한 일이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우리 그 중학교 친구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제가 최고가 될까요? 뭐 이런 질문 막 해요. 최고가 될까요? 그럼 제가 묻죠. 야, 최고도 분야가 있다, 분야가. 어? 범죄로서의 최고도 있고, 그냥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어떻게 생각하면 업적에 대한 어떤 강박이죠. 근데 왜 이게 업적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기보다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향해 진정한 자유함을 좀 선포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머니, 어머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빨리 선포하실까요? 빨리. 어머니 소중하다는 입증하자. 예. 예. 딱 이, 자, 이 인사를 딱 들으셨을 때, 아, 정말이요? 너무 마음이 편하다로 하는 게 정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대단한 업적을 만,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 좀 죄송하지만 교회 봉사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뭐가 내가 대단한 일을 확 있죠?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쫙, 뭐, 그렇죠? 뭐, 아주 독특한 걸 쫙 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 집사님 너무 대단해요. 그럴 때 우리가 뿌듯한데, 뭐, 대단한 일을 안 하셨는데도 충분하십니다 하면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뭐, 나를 지금 무슨 취급하는 거지, 막? 어, 왜 그냥 충분한,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자존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보면 크게 비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생각해요. 첫 번째, 도망자의 비전. 도망자의 비전은 뭐냐면 쫓기는 거예요. 왜 쫓기죠? 내가 저거를 꼭 이루어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라는 불안감 속에 비전이다, 사명이다 말을 하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자기를 해치면서 달려가는 비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은 비전에서 좀 멀어지면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러나 정원지기의 비전이 있어요. 사랑함으로 가꾸는 거죠. 사랑함으로 가꾸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도망자의 비전들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사람은 언제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계속 외쳐지는 메시지는 너가 완벽해야 소중하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쟁이 이겨야 소중할 수 있어. 경쟁이 이겨야 돼. 그다음에 경쟁이 이길 자신 없어? 그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소중해. 이걸 계속 주입합니다. 이게 없으면 넌 소중한 게 아니니까 네가 소중하다는 걸 자꾸 입증해봐. 이미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인데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세상의 이 메시지로 많이 고난당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저는 총신대 1학년을 다닐 때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신학관대도 불구하고 하나님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열등감도 많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늘 이렇게 누구는 되게 조각처럼 만드시고 나는 대충 버무리고 말이야. 대충 버무려서 이번 세상 여기까지 하자 이러신 것 같고 되게 많이 좀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 대학 4학년 때 큐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안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이게 좀 우리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나의 존재로 배부르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의 존재로, 배부르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고 제가 저를 이렇게 토닥거렸어요. 너 참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가 방식으로 너를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학대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너 참 불쌍하다. 너 참 그동안 고생했다. 너 참 충분한데. 제가 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되니까 비전이 사라졌어요. 비전이. 이전까지 비전이 다 도망자의 비전이었죠. 쫓기고. 비전이 사라진 시기가 한 1, 2년 보냈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어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전?
나중에 제가 이제 비전, 사명, 소명이 뭔지 정리하겠지만 저는 지금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다 똑같은 쌍둥이 단어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전 없는 거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건강한 환경 속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저절로. 저절로. 때가 되면 다 생겨납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 환경, 자기도 싫어하고 삶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데 비전이 생겨나면 그게 건강한 비전보다는 위험한 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저절로 비전은 생겨나죠. 간단히 우리 한번 임상해보실까요? 임상? 둘둘 한번 짝을 지어보실까요? 둘둘? 둘둘? 예.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예. 소위 세상에서 소중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소중하다, 괜찮다, 위대하다 하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연속적인 경쟁을 통해 자꾸 이겨나갈 때.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예. 예, 제가 갑자기 망언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그렇죠? 작은 경쟁이지만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이제 우리 삶은 경쟁이, 저는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 생각해요. 도시화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일에 더 적합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도 있어요. 적합함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 속에 경쟁도 있죠. 이 경쟁의 결과에 대해 너무 지나친 해석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경쟁이 이기면 그냥 또 어떻게 이겼고 또 살다 보면 또 질 수도 있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경쟁이 이기면 여기에 자꾸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왜 이겼지? 막 이렇게 왜 이겼지? 나 사랑하시나 봐.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진분은 뭐가 됩니까? 진분은.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하시면 또 난처한 일이 벌어져.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예. 예. 아까 이겼는데 또 이기신 분. 예. 하나님의 사람 확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두 번 이기신 분은요, 세 번째 부담이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했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림받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모범생으로 경쟁에서 별로 뒤치지 않게 어떻게 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 한국적인 교육 현상과 잘 맞아서 공부를 계속 잘했다. 너무나 행복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여기서 삐끄덕할 때 이 낙차가 너무 큽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의 철학이 없을 때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놈의 인생은 막 달려가다 한 번 삐끗하면 이렇게 돼버리네라는 자포자기도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동을 주는 삶. 거룩한 원칙을 따르다 보면 저도 감동을 주는 거죠. 당신이 나처럼 이상한 방법, 악랄한 방법을 썼더라면 이겼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기꺼이 그 방법을 포기했나요? 우리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가치, 거룩한 원칙을 따르는 게 내 삶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두 번 연속 지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이분들 왜 어머니 기도회까지 오셨는데 계속 지셔?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삶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 진분들끼리 나오셔서 서로 가위바위보하시고 해서 최종 진분은 요나입니다. 이럴 필요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물에 던져야 됩니다. 뭐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아이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연속해서 자꾸 지는 거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주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네 것으로 그걸 만들 것인가? 네 것을 만들 거야. 여러분, 실제로 실패라고 보여주는 곳에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그 DNA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실패 감정을 빨리 그냥 해치워야 되라고 감각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뚜렷이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이랬구나 라고 배워가는 거죠.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배워가는 거죠. 작은 성공의 도취안이 들어서 그 성공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요, 그 성공은 결국 또 실패와 연결되는 거죠. 삶은 유기적입니다. 실패가 결국은 성공을 향하고 있는 거고, 성공처럼 보이는 게 또 실패를 향하고 있습니다. 삶은 또 숲입니다. 숲. 성공처럼 보이는 곳에 또 실패도 자라고 있습니다. 실패가 꽤 울창한 나무로 큰 것 같지만 작은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것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이게 연속해서 벌어지는 게 삶이죠.
어떤 기준으로 삶과 성공과 실패를 획일적으로 여길 거냐에 따라 삶은 단조로워지기도 풍성해지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공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자녀 중에 아 우리 애들은요 참 학원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좀 실패처럼 보여주는 그 현상 속에 너무 놀라운 정보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성적이 안 올라와서 중3짜리 여자인데 만났어요. 누구야?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무슨 생각하냐? 했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하루 종일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사실 학교의 그 어떤 성적 시스템으로 다 얘를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감각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다가 자기가 누구한테 좀 실수한 것 같으면 카톡을 보낸다는 거죠. 야 누가 오늘 내가 그거 장난을 한 거 알지? 이렇게. 그러면 공부에 집중될까요? 아니죠. 단문자가 와요. 단문자가. 단문자가 늦게 오면 그날은 공부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 그만큼 섬세하네요. 단문자가 왔어. 그럼 단문자가 오면 공부가 아니요. 최근에 학교에 안 나온 애들이 막 떠올라요. 와.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보십시오. 어머니 앉아보십시오. 얘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얘는 국영수술반을 가르치면 안 되고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뭐가 이렇게 어떤 기존의 시스템대로 못 따라간다는 것은 한번 따라주실래요? 뭔가. 없다. 가 아닙니다. 뭔가 더 있다는 겁니다. 뭔가 더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학원에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너는 왜 그걸 못 따라가? 뭔가 더 있다는 거야.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뭐 평가 방식이 너무 뭉뚝하거나 획일화되어 있거나 찾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안 쓰기 때문에 평준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습니다. 정말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부적응 속에 있거나 어떤 친구들은 예술적으로 정말 얘는 피카소가 돼야 돼요. 정말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뒤집어서 보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못 살아가는 애야. 그걸 발산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다 참고 그냥 이렇게 수학문제만 풀리니까 이거 미치는 거죠. 실제로 뭔가 있어요.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있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 두려운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 말 들으면 좀 두렵죠. 왜 있어야 돼요.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서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왜 또 있어야 돼요 막. 근데 제가 이 말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갑자기 그래 나, 내 얘기야 내 얘기 내가 그래서 공부를 부적응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어머니 기도회지만 나는 엄마라는 타이틀이 싫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난데 자꾸 왜 엄마 엄마만 하지? 최근에 제가 작년에 어떤 권사님이 저희 센터에 찾아오죠 이 권사님이 60이 넘으셔서 자기가 시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야. 시인이라는 거를. 시 쓰고 싶다는 거야, 시 쓰고.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주방 봉사만 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자기는 좀 막 글도 쓰고, 뭐 주보도 뭐 만드는데 동참하는데, 권사님이시니 주방 봉사하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뭐 그 교회가 누군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좀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그걸 또 발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게 실패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섬세한 감각들이 그걸 찾아내는데 여러분 위대해지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주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거룩한 가치를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가치대로 살되 바로 나의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5번을 보시죠. 그럼 도대체 주의 일이 뭘까요? 위대함에 있지 않고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바로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걸 우리 정립해야 되는데 주의 일은 바로 관계 맺기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계 맺기 들어보시면 잘 아실 텐데 자 주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죠? 하나님 나라는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임한다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거라라고 십계명이 주어졌고 십계명이 다 관계법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관계 맺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관계 맺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버려지는 고아와 과부를 크리스찬들이
귀족들이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런 걸 예언합니다. 장차 어느 날이 오면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논다. 여러분 사자와 이리에게 어린 양은 뭐죠? 먹이죠 먹이. 우리에게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햄버거랑 막 뛰어노는 거야. 우리가 햄버거랑 막 양상치 빠지고 빵 뒤집어지고. 그 당시 말씀을 들었던 사자와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뛰어놀아. 관계가 완전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뭡니까? 물질의 어떤 결핍? 그거 고통 아닙니다. 물질이 결핍돼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속에 있다면 하나도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매일 김치찌개만 먹어도. 김치찌개 고급 음식인가요? 저는 맨날 김치찌개 먹어서. 그래도 그 속에 서로를 향한 존경이 있다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존경이 없다면 그건 지옥이지요. 우리의 고통은 관계죠. 신기한 건 이 땅의 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 맺기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한 뒷면 TNTQ라는 워크샵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을 오늘 우리가 다시 임상까지는 해볼 수 없는데 대략적인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 TNTQ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지금까지 했던 주님의 일은 관계 맺기에 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10살짜리 딸을 향해서 딸 이리 와봐. 딸은 이 다음에 그럼 뭐 되고 싶어? 그럼 대부분 만약에 이제 어떤 애가 엄마 나서 엄마 저는 선생님이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내신이 좋아야 돼. 교대 가야 돼. 어떻게 자신 있지? 화이팅 빨리 가서 하자. 이렇게 과일 넣어줄게. 말이야. 너 이제 못 나와. 아, 알겠죠? 되는 법.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교사가 되면 엄마가 너무 좋겠다. 라는 보상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엄마들이 있을까요? 네가 교사가 되면 누구를 만날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떤 방식으로 채워줘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까? 물론 이렇게 물으면 딸들은 웁니다. 엄마 낯설어. 이런 거 처음 들어. 엄마 무서워. 엄마 그게 뭔 소리야. 저는 이 시대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관계적인 개념들을 다 비관계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덕목들은 다 관계적인 겁니다. 사랑? 관계적인 단어죠. 사랑은 사랑하는 데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받는 자가 그걸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랑으로 받을 때까지 이쪽에서 그 사랑의 방식을 조율해가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편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이제 스토커의 초기 증상이고 사이코패스의 초기 증상, 그 실제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이런 폭력성이 되는 거죠. 모든 개념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를 빼버리고 감성으로만, 자기 느낌으로만, 자기 의지로만 설명할 때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 비전도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이죠. 세상과 거룩한 관계 맺으라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인물이 삭개오죠. 삭개오.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셨는데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민족들로부터 욕먹으면서 모았던 그 귀중한 돈을 가난한 자들을 향해, 심지어는 부당하게 뺏은 이들을 향해서 그 돈을 대갚겠다라는 이 돈의 사용처가 관계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꿈꿀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어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어질까는 정말 아까 했지만 그 닫힌 세계관 속에, 감옥 속에 갇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어떤 그 대학생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저는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렇지. 근데요 너무 기가 죽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니 나보다 어린 애들이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어떻게 세상에는 나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대부분 우리는 자꾸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그러죠. 왜요? 죄송합니다. 잘난 체 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잘난 체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 목사님이 대안을 하나 알려줄게. 너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면 그런 살기가 느껴질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너도 죽이고 싶을 거야. 왜? 최고가 못 되니까.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목적이면, 사랑으로 섬기는 게 목적이면 그 속에서 최고가 안 돼도 돼.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은 그거대로 또 누군가와 사랑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사랑하면 그때 우리 삶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지. 서열화 속에서 최고가 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라는, 이게 너무 우리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TNTQ 잠깐 보실까요? TNTQ는 그렇습니다. 이 TNTQ를 오늘 배우셨다고 바로 우리 자녀한테 이걸 들이대면 자녀들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꿈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이 아주 작은 질문들만 살짝살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우리의 비전을 관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TNTQ가 맞는 누구의 대상,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거 10분만 들으시면 다 이해할 텐데,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라는 거를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필요 종류가 있는데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직업이 왜 탄생하는지를 좀 이해하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직업을요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하나의 되게 중요한 어떤 질문적인 팁은 이겁니다. 자녀들이 뭔가 하고 싶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야, 그거를 꼭 직업으로 해야 될까? 그죠? 직업으로 해야 될까? 난 요리사가 될래. 꼭 그걸 직업으로 해야 될까? 직업으로 안 해도 되는데. 직업은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합니다. 직업은 하고 싶다는 건 너무나 동화적인, 유아기적인 관점이죠.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상호성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작업들이죠. 여러분 설렁탕을 집에서 끓여 드셔도 되는데 왜 설렁탕 전문점이 존재하죠? 설렁탕을 집에서 끓여 드시면 너무 불편합니다. 설렁탕 전문점에 24시간 끓인다고 집에서 24시간 끓이면요. 새벽 4시에 이제 우리 큰딸을 깨워야 돼. 이제 일어나 네 차례야. 그래서 막 가스레인지 휘젓고 막 이렇게 잘 봐.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아니 완성해야 돼. 완성. 근데 그래서 끓여서 온 모든 그릇마다 설렁탕 뼈국물인데 가족들이 일제히 안 먹어. 이게 재앙이죠. 재앙. 직업이 탄생됐던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필요를 개인적으로 채우려다 보니 너무나 번거롭고 때로는 위험하고 어떤 또 채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필요를 잘 채워주겠습니다. 그거에 맞게 적당한 요 정도 비용을 좀 지불해 주십시오라는. 또 돈은요, 이 필요 원래 우리가 내가 스스로 채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신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집에 뭐 하수도가 쾅 막히면 설비 아저씨를 초대해서 그 아저씨가 그걸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돈의 의미도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뺏어오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한 결과로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돈이 떳떳하고 검소하게 그 돈을 또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한국 사회 중에는 놀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취미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 취미나 특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와 취미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하고 싶으면 직업을 자꾸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어떤 여자애한테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파티쉐. 아마 고급 제빵사 같아요. 또 케이크와 과자와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싶을까? 그럼 거기 적어도 상호성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만드는 케이크와 제가 만드는 이 과자가요. 어떤 축제의 날에, 기념일에 격조를 더 올려주고 거기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갈등을 겪은 이들이 우리가 만든 이 과자로 서로 화목하고 뭐 이런 상호성을 얘기해 주면 그죠? 이걸 이제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으면 좋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으면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빵사가 되고 싶어? 목사님 저는요 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너는 빵을 먹어라. 그냥 빵을 먹으면 되겠다. 그냥 하루 7번씩 먹자. 그냥. 그래서 이런 혼란이 많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상호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그 직업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소망하면요, 그거에 대한 상호성을 자꾸 그렇구나. 그냥 그거 하면 누구를 만날까?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 좋을까? 그걸 꼭 직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는데. 여러분 거기 강의 한번 보시면요, 필요 종류라고 1번부터 16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뒷면의 필요 종류.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우리 직업사전,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12,000개 되는데 12,000개 직업들을 일일이 보면서
각각의 직업들이 어떤 필요를 채우는지 한 4천 개 직업들을 조사해 보면서 어떤 필요를 채우는지 코드 작업을 좀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 청년, 우리 또 우리 뭐 직장인분들 다 교육 워크샵할 때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나는 그냥 이런 직업을 갖겠어라고 너무 직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직함 속에 있는 그 성질을 자꾸 이해하는 거죠. 나는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이런 필요를 채우고 싶어.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함으로 비전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직함으로. 필요로 어떤 필요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왜곡되고 또 시대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겠습니다라는 그 소망라는 관계적인 관각들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는 방법 중에는 이런 필요를 보여주신다. 직장인분들에게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금에 복권에 당첨되시면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99% 이상은 그냥 관둡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죠? 관둡니다. 오로지 직업이 돈 정도의 의미만 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 가끔 어떤 분은 그래도 난 이 일을 할 겁니다. 왜 그러죠? 이 일이 돈도 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같은 양심을 갖고 온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이 일을 맡으면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은 돈 이상의 의미와 철학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돈 하는 식의 방식의 어떤 비전 찾기 형태는요. 사람들에게 절대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돈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말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이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채워야지 하는 열망으로 견뎌나갈 때 그런 분들의 눈빛에는 불꽃이 있어요. 불꽃. 불꽃. 그 불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처럼 느껴지는 불꽃들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눈빛에 불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죠. 엄마 나 이번에 시험을 좀 잘못 봤어요. 야 이번에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냐 봤는데 얘가 불꽃이 있다 타오르는 거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잘못 보나 잘 보나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뭐 이런 여유. 그렇죠? 그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딱히 얘네들도 또 할 말은 없어. 응? 뭔가 있습니다. 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게 뭔가 뭔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안정감 속에 나오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혜택을 누려도 계속 눈빛에 힘이 없어서 불안하고 그렇죠. 야, 너 이번에 시험도 잘 봤고 모두 갖고 있잖아. 근데 이거 없잖아.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정말 그들은 계속 이렇게 삶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억눌럼 속에 사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런 차도 이거 한번 피력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번 부모님들부터 오늘 아침에 한번 간단히 체킹해 보시면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체킹하게 합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데 한번 체킹해 볼까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막연히 그냥 돈을 벌겠어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정말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나는 이 시대에 이런 필요를 채우고 싶어. 라는 방식으로 한번 세 개를 고르도록 한번 이렇게 초대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 개 고르라면 자녀들은요 처음에 긴장합니다. 왜 긴장할까요?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골라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근사치가 위대하다. 네, 근사치. 근사치로 자꾸 고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잠깐 저를 보실래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이 고른다, 선택이란 말을 할 때 제가 상시라는 말을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선택해 갈 때 자꾸 선택을 못하냐 그랬을 때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삶을 바라볼 때 상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조금 어려우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은요 점점 많은 걸 얻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많은 걸 잃어버릴까요? 예, 저는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삶은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잃어버려도 가장 소중한 것을 계속 남기는 게 삶이죠. 이게 삶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걸 다 가질 수 있어.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오는 것 같으니까 아예 선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점심을 뭐 그냥 이렇게 예로 10개의 음식 중에 하나를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10개를 고르기 전까지는요, 10개가 가능성으로 다 내 겁니다. 되게 뿌듯해요. 이거 고를까? 맞죠? 좋아요. 이거 고를까? 이렇게. 근데 하나를 고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능성 9개가 사라져요. 이게 되게 큰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예 안 고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성교제나 그런 건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성교제 때. 목사님, 저 오빠가 정말 괜찮은 오빠예요. 근데 왜? 근데 저 오빠를 선택하는 순간 장차 올 7명의 오빠들은 보내야 돼. 장차 올 7명, 왜 7명이야?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래도 이 오빠를 선택하자면 7명은 왔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7명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러면요,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나중에 몰라, 지금 확실하면 그 얘기를 30살까지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삶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건 아니야, 나중에, 아니야. 40살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신 가장 가치로운 그 가치 속에서 선택함으로 내 삶이 좀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걸 한번 고르라고 그러면 많이 망설여요. 세 개만 고를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네 개는 안 돼요? 그러는데 네 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세 개로 고르는 과정 속에 마음이 입체화되는 거예요. 입체화. 뭐가 내가 더 좋지? 뭐가 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돕고 싶어 라고 한번 이렇게 선택해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고3 친구들 중에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때 한번 이 표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어떤 이렇게 학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학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깊은 전문인이 될까, 어떤 전문가가 될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골라볼까, 그리고 그거에 맞게 한번 탐색해볼까 라는 관점으로 하시면 좋은데,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11번 보실래요? 11번 한번 우리 부모님들 맞춰보실까요? 어떤 직업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있대요. 자기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직업. 무슨 직업일까요? 예, 맞습니다. 패션 디자인 쪽, 그렇죠?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디자인적인 거, 시각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 나는 그냥 이쁜 게 좋아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나갈 때는 아 다른 사람도 자기답게, 자기의 개성답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를 도와주는 거지라는 관계적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고르는 게 몇 번일까요? 14번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거는 이제 오히려 내가 즐겁지 않아요를 반증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 세상이 정말 건강한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작업하면 진짜 이게 계속 이렇게 공부 대학 하던 친구들이 한번 이 세상 속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난 이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세상에 이런 필요를 좀 채워주고 싶어 라고 한번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또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여러분 이 필요라는 말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상호성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상호성.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을 다 혼자 만지시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부터 염색, 천 뭐 혼자 다. 어떤 어머님이 교회 안 나오셔서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집에서 혼자 물레 돌리고 계시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바지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호성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공부로 경쟁만 하다 보니 상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TNTQ가 만들어진 배경은 한 번 더 직업이라는 것이 돈을 쟁취해내고 돈을 뺏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의 기회. 아, 저는 직업이 정말 사랑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직장인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냥 저는 하루하루 삽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와, 그럴 때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쓰셔서 사랑의 기회로 또 삼으십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가게 되고, 근데 그 직장을 갔는데 그 사랑의 기회로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라는 분노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결핍이 사랑의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을 이 시대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강의한 좀 앞으로 올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앞으로 잠깐 오실래요? 앞으로 오시면 소명을 말씀드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5번, 강의한 5번 보시면
예, 좀 10분 뒤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강의 들을만 하십니까? 네. 예, 제가 원래 더 귀엽게 강의할 수 있는데 어제 밤에 제가 천안에서 집회가 있어 오늘 아침에 천안에서 올라온 겁니다. 천안에서 원래 더 귀여울 수 있었는데 조금 오늘 제가 에너지가 좀 딸려서 이해해 주십시오. 예, 다른 영상을 보면 아마 되게 귀엽게 뭐 더 이렇게 거기 보시면 6번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면 비전,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씁니다. 비전, 사명, 소명 모두 다 쌍둥이 단어입니다. 쌍둥이 단어.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생겨나는 단어들이 다 비전, 사명, 소명이죠. 근데 비전은 주로 이걸 얘기해서 우리가 꽃밭 비유를 좀 드릴게요. 꽃밭. 아, 꽃밭이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꽃밭이 망가졌습니다. 비전은 뭐냐면 그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며 꽃밭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세상에서 쓰는 비전의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뭘 갖겠다, 뭐가 되겠다의 개념인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비전은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저 분야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명은 뭐죠? 그 꽃밭이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게 사명이죠.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울타리를 치고 누군가는 다시 꽃씨를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다시 꽃밭을 회복하기 위해서 꽃대를 일으키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찾는 역할. 오늘 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운데 예배당이 어떤 이유로 망가졌을 때 각자의 역할로 예배당을 청소하는 역할들 그렇죠?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이 사명으로 해서 자기 인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 개성에 대한 이야기 그게 다 못 드렸는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은 내가 원래 착해서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며 회복을 꿈꾼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주시는 마음이 좀 다 달라요. 이걸 우리가 이게 짠한 마음, 극률한 마음. 그죠? 망가진 꽃밭을 아, 이거 좀 고쳐야 돼. 나는 그 짠한 마음.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짠함을 느끼는 게 다릅니다. 어떤 권사님은 주일날 나오는 점심 반찬에 늘 짠함을 느낍니다. 아, 고사리가 간이 안 뱄어. 막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주 주방 공사하시죠. 어떤 장로님은 주차 공간에 늘 짠, 아, 한 대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 다음 주 이제 오라이로 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 우리 집사님, 우리 좀 중고등부 교사 좀 하시죠.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밤에 그렇게 애들이 짠한 거야. 목사님, 제가 뭐 성경 지식도 모르고 입도 좀 둔한데, 그들이 너무 소중한데, 내가 그들 옆에서 그냥 그렇게 돕는 것만 해도 될까? 충분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대부분 긍휼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긍휼. 긍휼.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안 하면 더 답답해. 하는 게 좋은 거야. 자꾸 하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또 인생 여정 통해서 우리 자녀들만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 여정 통해서 나한테 계속 찾아오는 일관된 긍휼함이 뭔가? 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아 하나님 또 좀 이것이 꼭 직업이 아니어도 내가 이 분야를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실 수 있습니다. 7번으로 한번 마무리 짓고요. 시간 조금 남으면 질문을 들으면 좋겠는데 질문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비전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태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망가진 꽃밭을 바라보며 꽃밭이 회복되면 좋겠다. 누가 그걸 꿈꿀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꽃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봤던 사람만이 꽃밭이 무너졌을 때 회복을 꿈꿉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원래 비전 교육입니다. 다. 왜?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잘못된 걸 볼 때 오, 저건 정상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긍휼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시작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이 있어야 아, 비전이 되는. 그래서 대부분 저는 크리스찬인데 비전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이 없거나 그 다음에 너무 지쳐 있거나 아, 또 대부분이 지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아까 뭐 요 예배당 청소를 하는데 몸살 감기를 앓고 있는 분들은 예배당이 좀 어수선하고 청소하셔도 하셔야 돼도 누울 곳만 찾으시지 청소를 엄두를 못 내시죠. 당연한 겁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의 상당량이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를 마음을 관리하는 거를 잘 안 가르쳐주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마음의 문제인데 자꾸 몸으로 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엄청 방치해요. 몸은 가꾸는데 마음을 방치해요. 나 지쳤어요. 외로워요. 모멸감을 겪었어요. 수치감이 넘쳐나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그래서 난 치킨 먹어야 돼. 뭐 이게 나가 이렇게 치킨 먹어야 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이 또 이상해져. 갑자기 봐. 왜 먹어도 내가 이렇게 시원치 않지? 양념이었나? 뭐 이상하게 양념인가? 아, 괜히 내가 후라이드 시켰네. 뭐 이상한 대안들이. 이 대안들이 미끄러지듯, 우리가 기호하게 미끄러지듯 계속 이상한 걸 찾다가 진짜 마음이 지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인사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우리 마음의 힘을 좀 드릴 텐데 한 번만 더 인사드릴까요? 우리 어머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소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예. 예, 예. 우리 여기서 진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를 더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어머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실까요? 빨리. 예. 마음의 힘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 끊지 않고 다가오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관계 끊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안정감이 느껴지고 중요감이 느껴집니다. 아, 나도 내가 미워. 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지 했을 때, 야, 그거는 좀 돌이키자. 근데 이리 와, 밥 먹자. 이리 와, 허깅해주고. 관계 끊지 않고 그 순간에 함께 다가가고, 혼내건 혼내지만 여전히 너는 나한테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약간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건강한 기준들을 잃어버립니다. 혼내고 허깅해요. 혼내고 품으셔야죠. 혼내는데 그 존재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행동했던 그 액션에 대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혼내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나의 존재. 그래서 관계 끝이 않음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우리와 관계 끊지 않으시고 우리와 다가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 또는 관계 끊지 않으시고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마음이 지쳤다는 것도 모르고 지친 순간에 찾아갈 사람도 없고 또 찾아가려는데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나 이런 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싫어하지 않을까? 자꾸 두려운, 고립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닫힌 세계관, 고립되어 있을 때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쁨과 슬픔이 둔해집니다. 기쁜 걸 기뻐하지 못해요. 슬픈 걸 슬퍼하지 못해요. 그러다 갑자기 폭발합니다. 자기도 별거 아닌데 우악. 우리 부모님도 가끔 자녀들한테 막 소리칠 때가 마음을 너무 방치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참자. 여러분 그 참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발산하셔야 되죠. 나 너무 이런 게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오픈도 하시고 얘기하시고, 아, 그랬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연약해요. 여러분, 이걸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었군요. 인사하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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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 정말 마음에 속 얘기를 할 수 없는,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이 자녀를 키운다.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직면한 것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를 향해서도 어느 순간 거침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친구가 계셔야 됩니다. 깊은 속 얘기 했을 때 괜찮아, 이리 와.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속 얘기 했을 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말한 대로 했어, 그게 아니라, 넌 늘 그렇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 이리 와, 괜찮아. 고생했어, 괜찮아. 그걸로 우리 또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리 와. 그리고 잘못되면 내가 함께 할게, 거기. 뭐 이런 거. 그죠? 든든함. 그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서로 우리 부모님들 과정 중에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한마디 더 드릴 게 있는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죄송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끝나고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질문 남기셔도 되고, 그럼 답변은 언제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녀서. 그러나 반드시 해드리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